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팁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파워뱅크 40A짜리 이렇게 배터리를 놓고 완성을 시켜서 요거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만들 수 있게끔 편집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쪽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에다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이 10W짜리 요 무선 충전기가 좀 있어서 한번 파워뱅크에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충전이 아마 12W, 10W 이 정도인데 열이 받으면 또 떨어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10W면 고속 충전은 아니고 그작 해봐야 뭐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 미약하게 아마 충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여기다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이게 두꺼운데 아마 이게 무선 충전기가 될지 한번 테스트도 하고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다이앤쿡TV 구독.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시고 보이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고 얘는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 플러스는 어제 여기다 단자를 하나 좀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좀 남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해주면 자 이렇게 빨간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저기 테플론 테이프 요걸로 그냥 절연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위쪽도 이렇게 해서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닫아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셔트도 나지 않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닫아주면 주면 과연 충전이 될지 두면 이렇게 충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충전은 지금 4.83 정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82 4.63 이렇게 되고 있어요. 5W 정도로 충전이 되는데 거의 충전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안드로이드 폰이 거의 다 잘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안드로이드 폰으로 한번 충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16분 후에 90% 충전되어 있는데 16분 후에 충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한 11W 이렇게 11W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은 아니기 때문에 뭐 7W에서 10W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W짜리 이런 무선 충전기를 남아 있었다면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이 빨리 될 텐데 요거는 10W 정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9.05 뭐 8 요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워뱅크 이렇게 공간에 무선 충전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꿀팁을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을 완료가 됩니다. 이게 충전을 하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런 무선 충전기 이렇게 키트가 있으면 한번 장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차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